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한국 여자 바둑리그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체감으로 느껴지는 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아직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또 장마도 길어지고 있어서요. 정규리그 끝나는 시점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날씨만큼 오락가락하는 것이 바로 여자리그의 순위인데요. 예, 바둑 한 판으로만 하면 뭐 한치 앞 또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치열하고요. 재미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2라운드 2경기입니다. 과연 어떤 팀들이 맞붙을까요? 순위표부터 살펴보시죠. 2020 한국 여자 바둑리그 여수 거북선과 서귀포 칠실미가 오늘 대결합니다. 2위와 8위인데요. 예, 여수 거북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기면 선두로 올라설 수 있고요. 서귀포 칠실미는 지금 세 판 다 이기면 포스트 시즌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중위권과 상위권 경쟁이 치열한데 아직까지 서귀포 칠실미가 8위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승 7패로 8위라는 것도 정말 이번 시즌 얼마나 치열한지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위부터 8위까지 팀 승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요. 서귀포 칠실미는 앞으로 남은 경기 다 승리하게 되면 포스트 시즌까지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수 거북선 선수들부터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여수 거북선입니다. 송혜령 선수가 오늘의 키플레이어입니다. 막판 스퍼트. 예, 송혜령 선수 이제 저번 라운드부터 점점 네. 살아나고 있으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마지막 스퍼트를 내질러야 될 것 같아요. 세 판 남겨두고 있는데요. 막판 스퍼트 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김혜민 선수와 이영주 선수가 오늘 출전하고요. 사지명, 김노경 선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결하게 될 서귀포 칠실미 선수들부터 만나보시죠. 네, 역시 서귀포 칠실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오정화 선수가 오늘의 키플레이어입니다. 5연승 도전. 예, 오정화 선수 지금 4연승 중이거든요. 네. 오늘까지 이기면서 팀도 연승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8라운드부터는 지질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세가 좋고요. 박지현 선수, 이도현 선수, 그리고 사지명, 김수진 선수가 오늘 출전합니다. 자, 과연 오더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반기에서는 여수 거북선이 승리한 바 있습니다. 1국 장고는 김혜민 대 박지현의 대결입니다. 네, 박지현 선수 상대 전적 이제 12승 9패 정말 많이 만났어요. 네. 김혜민 선수 미안, 우리도 갈 길이 바빠. 네. 예, 지금 뭐 선두를 오늘 꼭 이겨서 선두를 네. 살아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죠? 여수 거북선 목표는 포스트 시즌이 아닌 것 같고요. 박지현 선수는 추억 소환 덜덜 어떤 뜻일까요? 예, 글쎄요. 뭐 예전에는 좀 뭐 성적이 좀 안 좋았다는 뜻인지 상대전적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예전부터 친했던 선수들입니다. 2국 오더 살펴봅니다. 네, 2국은 송혜령 대 김수진의 대결입니다. 전반기 장고에서 만났던 두 선수인데요. 네, 송혜령 선수 조금만 비키세요. 다들 미안 이렇게 했어요. 네. 오늘 꼭 이기겠다는 뜻인데요. 과연 뭐 예, 서귀포 칠실미가 그렇게 호락호락 해줄지. 그렇습니다. 김수진 선수. 장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복수전 성공하겠다는 출사표를 남겼습니다. 자, 12라운드 2경기 마지막 대국 오더 살펴봅니다. 네, 이영주 대 오정아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는 짧게 남겼는데요. 네, 이영주 선수 팀 연승 고고 그랬어요. 네. 여수 거북선이 연승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여수 거북선 정말 신기할 정도로 네. 승패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정화 선수는 한땀한땀 네 글자를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랭킹으로만 봤을 때는 2위와 8위이기 때문에 여수 거북선의 우세를 점칠 수 있겠습니다만 서귀포 칠실미가 후반기 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지금 뭐 아직 그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정말 치열한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여수 거북선은 오늘 연승을 노립니다. 12라운드 2경기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양화점. 네. 화점을 두 개씩 차지했고 이 곳을 걸쳐 갔습니다. 예, 전반기 때 이제 김수진 선수가 패했죠. 송혜령 네. 선수에게 복수전 가자 그랬는데 과연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두 팀 다 너무 중요한 경기예요. 이젠 정말 모든 팀들이 한 경기 한 경기 당연하고요. 개인 승수도 중요합니다. 예, 여수 거북선은 오늘 이기게 된다면 선두로 올라설 수 있고 네. 예, 서귀포 70리 같은 경우도 오늘 이기면 계속해서 포스트 시즌의 그 희망을 놓지 않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전에 이미 7패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크게 희망을 갖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경기 승리했을 때 인터뷰에서는 박지현 선수가 드디어 순위를 좀 살펴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직 승부의 끈을 놓지 네. 않고 있죠. 지금 다른 나머지 6팀도 이 경기를 다 지켜보고 있을 네. 것 같아요. 다른 팀들 그래도 응원을 하자면 서귀포 70리 쪽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네. 이제 지금 전부 다 아직 그 포스트 시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성적이 좋은 팀보다는 성적이 안 좋은 팀을 응원하겠죠. 네. 네, 백이 날일자로 받으니까 흑은 뭐 삼삼을 침입하는 경우도 요즘 많이 등장하는데 그 수보다는 또 이쪽을 걸쳐갔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두면 여기가 낮으니까 이쪽은 좀 이렇게 높게 받는 이것이 이제 고저장단이 맞춰서 또 이게 적당하다 그랬는데 네. 요즘에 인공지능은 그냥 또 낮게 받으라고 하죠. 예. 예, 김수진 선수는 네. 협공을 선택했고요. 여기서는 뭐 삼삼을 침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곳을 날일자를 굳혀서 이곳을 백이 한 수를 더 두면 또 이쪽 날일자를 굳히고 뭐 이쪽을 둔다면 흑이 좀 어떻게 해서든지 선수를 뽑은 다음에 삼삼을 침입하게 되면 네. 정석이 끝났을 때 여기 날일자 굳히면 아주 이상적인 곳에 와 있죠. 이렇게 보니까 결혼한 선수들이 각 팀에 두 명씩 있네요. 서귀포 70리는 김수진 오정아 선수가 되겠고요. 네. 여수 거북선은 김혜민 또 얼마 전 결혼한 이영주 선수까지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대화의 코드가 좀 바뀌게 되죠. 그렇죠. 이제 또 애가 생기게 되면 네. 또 애에 대한 또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이곳 네. 날일자 구침을 선택했어요. 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랑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이 그냥 평범하게 뭐 이쪽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흑이 이쪽을 둘 수도 있지만 이 여기를 날일자 구쳐서 삼삼 침입을 없앴고 이곳도 이렇게 만약에 이쪽을 구치든지 아니면 이쪽을 굳혀서 발 빠르게요. 예, 삼삼 침입을 없애게 된다면 흑이 좀 약간 포석이 좀 더 조금이나마 좀 재밌는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또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백은 뭐 걸칠 수도 있지만 삼삼을 뭐 침입하는 것이 가장 요즘 많이 나오는 보편적인 수가 아닐까 싶은데 과연 김수진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좌상은 백이 두었을 때 흑이 손을 못 빼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손을 못 빼게 하려면 이렇게 두면은 약간 손 빼기가 거북하죠. 왜냐하면 다음에 이렇게 입구자로 해서 한 점이 잡히게 되면 네. 아주 이상적으로 집이 났거든요. 최대한 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두면 손은 못 빼는데 문제는 이곳을 흑이 중앙으로 진출했을 때 이 돌이 여기에 날짜로 굳혀져 있기 때문에 백도 이 한 점이 약간 고립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일단 3-3을 침입했죠. 여기서는 흑이 네. 이쪽으로 막는 수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해서 날짜를 가게 되면 예, 이렇게 정석이 진행됐을 때 요 걸쳐놓은 아, 아닌가요? 걸쳐놔도 혹시 축머리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해봐야 되나요? 예? 축 끝까지 놓아봐야 되나요? 아, 요즘엔 네. 이 모니터상으로 보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자, 한번 볼까요? 아, 축이 안 되는군요. 여기 아, 백돌이 있어서. 아, 백한테 걸리는군요. 예, 여기 날짜로 받아놓은 형태면 축인데. 네. 일단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고요. 이곳에서 흑이 그냥 3-3을 침입하는 정도의 선택은 약간 흑이 싱겁죠. 이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이곳을 단수치고 이곳을 늘게 되면 모양이 전체적으로 엇비슷한데 흑이 좀 밋밋하죠. 포석이. 이것은 흑이 뭐 아직은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포석 실패했다 이렇게 아, 볼 네. 수도 있어요. 선착의 호를 살리기 어렵다라는 포석이고요. 네. 여기서 좀 악수교환이긴 한데 이곳을 하나 띄어서 네. 어딘가 받으면 그때 이렇게 두면 일단 축은 유리해졌거든요. 이제는 축은 예, 확실히 유리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돌리고 이렇게 될 때 마지막에 여기 단수 치는 수로 해서 이건 축이 되죠. 그렇게 되면 선수는 흑이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곳의 선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으로 잡고 나서 예, 아 이렇게 되고 네. 나서 이곳을 단수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 때 축으로 잡게 된다면 호수를 잡는데요. 상병 급해지진 않았을까요? 그래도 일단 축으로 잡으면 할만한데 문제는 네. 지금 보니까 여기 들여다보는 게 축머리네요. 아, 예, 들여다보는 게 축머리면 여기를 뚫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악수 퍼레이드긴 하네요. 예. 네. 원래는 지금 이 형태가 이렇게 교환되어 있는 게 정석 형태인데 아, 네. 요게 돼 있지 않고 백은 여기 들여다보는 또 대악수가 또 돼 있고 저 쳤습니다. 예, 이것은 축으로 잡을 생각이 없는 건가요? 예,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것은 그냥 무난한 정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축은 안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날일자를 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날일자를 갔을 때 백도 여기가 급하고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이 정석 선택을 한 것은 백이 이쪽을 이것이나 이 자리를 둔다면 여기까지가 원래 정석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여기를 뛰어나오면서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이 상변에서 유리한 싸움을 전개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세력을 주는 것이 싫다면 백도 여기서 달리둬야 되겠는데요. 백이 선수를 뽑을 수 있는 정석 선택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잡는 게 있죠. 여기서도 네. 끊어놓고 손 빼는 게 있고 이렇게 때려서 이을 때 손을 빼는 정석 선택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여기 이제 두터워졌기 때문에 위에서 붙여가야 되는데 이곳 들여다볼 때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데 이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되더라도 붙일 때 끼우면 네. 이 안쪽에서 예, 목 근처 예, 늘어서 다음에 이으면 단수쳐서 축 형태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예, 여기서 이제 백이 어디를 둬야 될까요? 이곳이요. 이곳을 두게 된다면 흑도 이쪽을 계속 둬주면 괜찮은데 백의 입장에서도 일단은 여기를 뛰어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뛰어서 지금은 뭔가 높게 받아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흑도 조금 어렵죠. 이 한 점을 좀 공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둬야 될까요? 보통은 다가가는 수를 가장 많이 쓰지 않나요? 이렇게요? 네. 지금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지 뭐 아니면 이 한 점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이곳 날짜를 두면서 흙이 이 좌하기 쪽을 둘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일단 좌상기 쪽이 좀 더 급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여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2단을 젖히게 되면 단수 치고 여기서 이제 백의 선택도 어렵죠. 보통은 잘 두어지지 않는데 지금 여기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뚫어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 이런 정도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우하 세력 견제할 수 있겠네요. 예, 뭐 흙이 뭐 좀 당장 움직이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네. 뭐 움직이지 않다가 뭐 백한테 이 석점을 제압당하게 되면 여기 두터움이 좀 사라지는 좀 그런 의미도 좀 있기 때문에. 좌상길까요? 좌악일까요? 어느 쪽이 더 급한 자리라고 송혜령 선수는 생각할지. 예. 좌악이 네. 쪽을 선택은 했는데 붙이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날일자로 두는 수를 선택했어요. 이거 받아주겠죠? 이것은 여기를 받아달라는 것이 이제 흙의 의도인데 네. 이렇게 두면 뭐 이곳이나 이 정도 두어서 이것은 이 두터움을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다. 뭐 그 뜻인데요. 백도 여기서 이것을 받는 수도 있지만 받지 않고 이 옆을 갖다 붙이는 수도 많이 나오죠. 이 벌리는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선수로 좀 뭔가 방지하고 나서 삼삼을 지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붙이는 수가 일단 일감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붙이지 않고 한 칸 대역공으로 가는 건 느슨한 거군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는 것도 뭐 있기는 있는데 뭐 이 돌이 간격도 조금 애매하고 예, 뭐 그냥 이렇게 삼삼을 침입해서 예, 뭐 이런 이렇게 둘까요? 이렇게 두면 찝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도 해볼게요. 뭐 이런 네. 식으로 둬서 다음에 흙이 선수를 뽑고 이 삼삼을 침입해서 이렇게 정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 좌기 세력 사용할 곳이 예, 이곳 뛰어나오는 요 네. 정석이 요 정석과 뭔가 백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네. 네, 형태가 벌써 딱 봐도 뭔가 이상하죠. 네. 딱 뛰어나오는 상태가 돼서 눈엣가시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백도 여기 귀는 하나 차지는 했지만 약간 이렇게 되면은 좀 약간 밋밋한 것 같아요. 백도 예, 어디를 둘까요? 붙일까요? 이것은 확실히 별로 내키지는 않아요. 이렇게 뭐 이건 뭐 구정석이긴 한데 이렇게 두게 되면 이 한 점이 이 석점보다는 좀 약간 약한 돌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요 세력을 흙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흙이 선수를 뽑게 되면 이곳까지 차지하게 돼서 확실히 뭔가 백이 좀 이렇게 받는 것은 좀 내키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런 데를 한번 여기를 결정하기 전에 뭐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 한번 타이밍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선수를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득인 건가요? 뭐 끊는 수를 없애는 의미도 있지만 네. 웬만해서는 이 끊는 수가 좀 축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 포석에서 과연 끊는 타이밍이 나올지 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AI의 참고도를 보면 할 수만 있는 거라면 선수 교환을 다 해놓죠. 예, 그게 요즘 바둑의 이제 트렌드라고 네. 보여지죠. 예전에는
뭐 교환을 해놓으면 이게 뭐 악수가 될 확률도 많다 네. 그래서 많이 아끼는 것이 좀 보편화됐었는데 특히 프로들이 그 바둑에서 네. 요즘에는 AI가 교환을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선수 교환 해놓으면 웬만하면 득이라는 그런 네. 예,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사들에게도 많이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초읽기 네, 들어갑니다. 김수진 선수 30초, 고민이 되나 하나, 봅니다. 둘, 셋. 예, 붙이는 수를 역시 선택을 했어요. 흑은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좀 있을까요? 그냥 느는 것은 조금 밋밋하고요. 위로 젖히든 아래로 젖히든 젖혀야 되는데 예, 위로 젖히는 수를 선택했고요. 여기서는 백도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두 가지예요. 이곳 아래를 맞젖히는 수법이 있고 이곳을 그냥 가만히 느는 이런 수법이 있는데요. 네. 어디를 선택할까요? 30초 하나 둘 배를 맞춰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흑의 반발은 없을까요? 그냥 느는 것은 약간 좀 밋밋하고 네. 이곳을 단수치고 이런 건 안 되나요? 이런 수는 제가 지금 제시는 하지만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백이 아래로 늘면 계속 차단을 하나요?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젖혀가서 지금 여기 배석이 좀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맛이 있기 네, 때문에 집도 아니고요. 예. 이런 수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게 처음 보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흙이 이렇게 느는 건 백도 여기를 이렇게 늘어서요. 그래도 늘었네요. 백도 여기를 늘 거고 또 여기를 3-3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막히는 건 선수인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완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이런 데 하나 들여다보고 여기까지 찍고 뭐 이쪽을 벌린다든지 그런 것을 좀 백도 연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아, 늘질 않았습니다. 또 젖혀갔어요. 네. 네, 김수진 선수 초반을 타이트하게 두어 갑니다. 젖혀서 물어보는데요. 여기서도 흑 반발할 수 있을까요? 여수거국선 대 서귀포 70리의 12라운드 2경기입니다. 2020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2라운드 2경기는 2위와 8위의 대결입니다. 자, 송혜령 선수가 착수를 했는데요. 예, 이곳을 김수진 선수가 네. 2단 젖혀가니까 이곳을 끊어서 사실 이렇게 밀고 잡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혹으로 받았고요. 김수진 선수 단수를 쳤어요. 어차피 여기는 이어야 되고 여기 어차피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단수 쳐놓는 게 이득이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걸 단수를 안 치고 그냥 여기 양옥으로 치는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단수를 쳤다는 건 역시 흑의 호구가 싫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런 걸까요? 지금은 양호구 치기가 약간 그래요. 여기를 둘 때 빵 때림 줄 순 없고 늘자니 요 단수를 맞는 형태에는 네. 기분이 나쁘고 요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둘 순 있죠. 이렇게 두면 그냥 호구를 쳐서 늘 때 뭐 귀를 지키게 되면 양쪽을 다 두는 의미가 좀 네. 있기 때문에 단수를 쳐놓고 뒀어요. 그러면 이곳을 둘 때 다 버틸 수 있을까요? 살리면 요 단수 한 방이 눈물이 찔끔 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가게 되면 이 단수 한 방은 너무 아픈 의미가 좀 있는데요. 예, 일단 여기서 흑이 이곳을 끊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곳을 끊지 않고 그냥 뒀는데요. 근데 그냥 두게 되면 이제는 이 한 점의 값어치가 약간 작아질 수는 있어요. 네. 백이 이곳을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끊으면 이렇게 돼서 빵 때림을 흑이 했을 때 이 두터운 형태에서는 이 변에 벌린 것이 이 3-3에 침입한 것보다는 이 돌이 좀 더 값어치가 있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막아서 이곳까지 받아달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받아야죠. 이것 안 받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잡게 되면 요 3-3 들어가 놓은 교환이 오히려 흑이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여기도 어렵네요. 이쪽 느는 게 정수일지 이게 정수일지 이 돌이 네. 위에 있다면 여기를 둬서 끊어 먹는 게 있어야 완전히 살아 있는데 지금 여기 네. 둔다고 완전히 살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느는 게 정수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쪽을 그냥 두나요? 그러면 이제는 백도 이 정도 벌려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끊는 건 그냥 싹싹하게 이렇게 버리고 네. 이 정도 전개를 하는 이 자리가 아주 기분이 좋죠. 혹시 백이 젖혀서 중앙을 틀어막을 수는 없을까요? 여기요? 너무 과격한가요? 여기 흑이 아직 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두면 하나, 둘, 이곳을 넷, 끊고 다섯, 단수 치고 여섯. 이렇게 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좀 급해서 그 다음에 이런 데 두더라도 네. 계속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 예, 근데 뭐 이렇게 젖히는 것도 뭐 아예 뭐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요즘에는 뭐 저도 확신이 없어요. 어딘가를 둘 때 뭐 이렇게 둘 수도 있다 정도 뭐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냥 전개를 했고요. 또 여기를 끊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백도 한 점을 빵 때림을 주기 싫어서 늘면 이거 단수가 워낙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단수를 당하고 좀 이따 이곳까지 당하는 게 도저히 모양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이곳 끊으면 그것이요. 송혜령 선수는 이거 하나 하고 끊으면 네. 백이 느는데 좀 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뭐 그런 뜻인데요. 이것을 안 해놓고 두더라도 과연 늘 수 있을지. 근데 지금 이렇게 두고 이제는 백이 만약에 김수진 선수는 어차피 버릴 생각이었다면 이 교환은 고맙죠. 그렇죠. 예. 근데 이곳 30초, 끊을 때 여기 느는 건 이 형태 자체가 너무 안 좋은데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활을 좀 노려야 되는데 그럼 이 단수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요거까지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본다면 이건 뭐 백이 또 안녕이 모양이 없네요. 안 좋아서 네. 결국은 송혜령 선수 여기를 뒀다는 건 이거 둘 생각인 것 같고 김수진 선수도 여기 뭐 큰 적이 없이 받았다는 건 이 한 점은 버릴 생각으로 둔 것이 아닌가. 네, 역시 갑니다. 예, 여기서 백이 이곳을 벌릴지 좌상기 쪽을 착점을 할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살리고 아, 단수를 견딥니다. 아, 저런데 단수 맞으면 안 되는데. 네, 모양이 안 좋거든요. 네, 많이 아픈가요? 아프죠. 항상. 이 한 점을 이제 살리는 것과 이 단수 네. 맞는 것의 값어치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는 바다 여기는 뭐 거의 절대인데요. 글쎄요. 뭐 30초 하나,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예. 뭐 어쨌든 단수는 언제든지 칠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예, 일단 이 단수는 네. 어차피 절대 선수고 지금은 여기 축으로 잡히니까. 그러니까 송혜령 선수는 이것을 늘었을 때 여기를 밀어갈 생각으로 이거 축머리 미리 해놓은 아, 것 같아요. 아니면 백이 늘 때 뚫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밀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백도 뭐 계속해서 더 늘면 이쪽이 좀 더 구체화되니까. 둘, 셋, 이렇게 넷, 하면 그때 다섯, 단수 여섯, 일곱, 단수 여덟, 치고 이렇게 아홉, 뚫어가겠다. 네 번 남았습니다. 예, 다음에 막히면 잡히기 때문에 여긴 무조건 둬야 되는데 이건 백이 견디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또 살게 되면 이 뚫린 게 너무 기분이 나쁜데요. 아, 이걸 살리는 걸로는 그냥 좀 바둑을 쉽게 둬서 뭐 바둑이 나쁘지 않다면 쉽게 두는 것도 하나의 방책인데 약간 김수진 선수 좀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바로 뚫을 수도 있어요. 아, 축이 좋으니까요? 예, 지금 여기 둘 시간이 없죠. 여기 막으면 네. 뭐 아예 둘 수가 없어요, 백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뚫어놓고 이렇게 두면 일단 여기 이렇게 뚫어놓게 되면 나중에 밀어도 되니까요. 그리고 네. 백이 지금 여기 꼬부릴 여력은 없기 때문에 당장 이거 되니까 기분 나쁜데요, 네. 하나, 둘, 기분 나쁜데 이거. 넷, 다섯, 여섯. 또 단수 치고 뚫어야 여덟. 되죠? 단수 치고 이곳을 뚫을 때 이렇게 두는 것은 이곳을 찌르고요. 이곳을 찌르면. 아, 모양이 무너지죠. 예, 이렇게 하고 네. 여기를 둬야 되는데 요 단수 칠 때 다음에 먹여 치면 패로 요거 잡히니까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 단수를 이렇게 선수로 맞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싸움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단수로 혹은 살아 있게 되고요. 그렇죠. 여섯,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뭐 뚫는 수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미는 것과 좀 비교를 하는 걸까요? 밀어도 백이 사실 이쪽으로 하나 받는 것은 요거 단 머리를 두들겨 맞을 때 한 칸 뛰는 행마를 할 수 없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밀고 이렇게 두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네. 먼저 하나 밀어도 될 것 같기는 하나, 해요. 둘, 셋. 예, 일단 뚫었죠. 백도 여기 흑돌이 있다고 보고 두수노라 그러면 어차피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의 자리인 것 같고 이곳을 둘 때 여기를 끊는 것은 여기를 막아서 여전히 곤란해요. 이거는 백의 수가 워낙 없을까요? 예, 뭐 있는 건 이쪽으로 선수인데 네. 이런 정도 30초 이곳을 하나, 젖히고 둘, 늘어야 넷, 되는데 넷,
다섯, 이렇게 여섯, 두고 끊고 이렇게 끊어가면 아, 복잡한데요? 아니요, 싸움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백이.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하나 더 밀고 살아야 된다면 여기서 이거 하나 밀고요. 여기가 이게 빠지는 게 선수라서 네. 이럴 때 밀거나 아니면 날일 짜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백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패 형태인데 이게 흑이 아,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아, 그래도 이게 패라면 또 만만치 않겠네요. 여기까지 가는 건 좀 무리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를 살고 흑이 만약에 이것을 살게 되면 백도 여기를 꼬부려서 아, 네. 이건 뭐 끊어갔습니다. 혹시 백 흑이 막을 때 예. 백이 젖히는 거 안 되나요? 여기요? 네. 나가면 오케이. 그때 날일자 장문으로 씌우고요. 이렇게요? 자리 바꿔요. 제가 진행할 테니까 여기서 그 해설을 하시죠. 김수진 선수가 어쨌든 지금 위험 부담이 꽤 큰 수를 둔 거죠. 30초. 이런 하나, 수가 됩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송혜령 선수 여덟, 아홉 생각을 했을 걸 단수를 쳤습니다. 아, 이거 막으면 수를 왜 이렇게 잘 보십니까? 제 바둑 아닌 건. 여기 단수 쳤다는 건 막진 않겠네요. 예, 이제 뭐 막을 생각으로 둔 건 아니고 이것을 늘겠다는 뜻 같고요. 늘어도 백은 뭐 여기 들 수밖에 없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이것은 넷, 흙도 이곳을 다섯, 사는 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네. 이 단수. 단수 칠 이유가 있었을지 백이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먼저 단수 친다는 건 만약에 그냥 늘게 되면 장문으로 돌리고 이렇게 살까 봐 뿐이 이유가 없는데 아 미리 해놓은 이유를 찾자면요 예. 예.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좀 흑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뚫을 수 있다고 봤는데 백이 반발을 했고요. 현재 AI가 가르키는 형세는 백이 된다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이거 패. 그러니까 이곳을 둘 때 네. 여기를 흑이 사는 것은 이곳을 사는 것은 백도 이런 데 하나 두고 여기를 씌워갈 때 이거는 그림 자체가 흑이 좀 곤란해 보여요. 그러면 백이 살 때 흑도 이곳을 받지 않고 패가 있지만 여기를 두지 않고 또 여기를 꼬부려서 어느 정도 아, 네. 백이 도망갈 수는 있지만 여기 혹시 했는데 붙입니다. 김수진 선수가 끊고 나서부터 뭐 맥을 다양하게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런 수가 또 있네요. 아 그래서 지금 AI가 백이 된다고 보는 거군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프가 바뀌지 않는 걸로 봐서는 백의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 두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흑의 응수에 따라서 백도 응수를 달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수의 의미는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미는 게 선수가 되면 장문으로 잡힌다는 거죠. 네. 13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이렇게 젖히는 건 여기 하나 꼬부려 놓고 끊으면 넉점이 잡히죠. 네. 그럼 흑이 여기를 두는 건 이걸 막아서요. 일로 끊으면 여기 미는 거 선수하고 빠져서 잡히고 그냥 이 옆으로 받는 건 이거는 뭐 다시 장문 예, 성립이 이렇게 됩니다. 두고 여기 두면 장문이죠. 네. 이 수가 있네요. 이 수 때문에 아까 지금 그래프가 그런 거군요. 김수진 선수가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송혜령 선수 여기 단수 쳐놓은 건 진짜 큰 실수인가 본데요. 그렇네요. 여덟, 아홉,
시간을 아니, 갑자기 물쓰듯 쓰죠. 아니 뭐 수가 안 보이니까요. 지금 네. 수가 없는데요. 이거 뭐 이 석점 아니면 이 넉점이 뭐 잡힌 거 아닙니까? 여기를 한 번 더 볼까요? 그럼 백은 늘어야겠네요. 예, 그리고 젖히고 아, 유일하게 좀 백을 어렵게 만드는 수인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그리고 막나요? 둘, 셋. 근데 넷, 여기서 잘 안 되는데 이것을 여섯, 두고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열. 두고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것을 두면 백이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밀어서 네. 이걸 잡더라도 여기 단수 치면 그냥 잡혔어요. 이 수가 이 넉점이 더 이상 탈출이 안 되죠. 중앙 쪽으로. 네. 예, 여기 꼬부릴 때 이 두 점 잡아도 이거 잡히면 안 되니까. 어, 송혜령 선수. 예, 여기서 멈췄습니다. 초읽기 벌써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둘. 여기서 수가 안 보여요. 네, 이제는 착수를 해야 되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흔들리죠. 근데 그거 여기 막 그냥 꽉 막아서. 김수진 선수도 현재 시간이 꽤 있었기 때문에 다 봐놨을 테고요. 여기서 응수가 없는데요, 아예. 아예 응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네. 여기서? 지금 저는 이곳을 백이 막았는데 그래프가 AI의 승부 예측이 저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게 이상한데요. 아. 물론 백이 앞서 있지만 흑도 아직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는 건 글쎄요. 바꿔치기가 되는 건가요? 세 점 아예 주고.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래프가 네. 저 정도 차이뿐이 안 나죠? 저기 그래프 지금 제대로 나오는 거 맞는지 이거 끊으면 여기 밀어서 뭐 이렇게 돼서 이거 되면 아무리 뭐 네. 아, 말이 안 되나요? 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석점이 이렇게 잡히는 건 근데 이렇게 둘 수밖에 없어요. 네. 요즘 여기 끄는 건 이거 밀고 이렇게 빵 때리겠다는 건데 지금 AI 저기 그래프는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아무리 이 빵 때림을 높게 평가한다고 해도 지금은 약간 중복 형태고 이 석점이 완전 뭐 천하에 둘도 없는 요석인 이 석점이 이렇게 잡히는 건 이건 그림이 안 되죠. 흙이 또 여기 후수로 살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것도 아픕니다. 예. 이건 약간 망한 형태 같은데요, 흙이. 마지막 하나, 둘. 저 AI 그 저 네. 그래프는 좀 정말 이상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송혜령 선수 실수했을 때 나오는 표정 보이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이상해요. 지금 그래프가 뭐 갑자기 아, 네. 저렇게 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백이 뭐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그냥 다음에 젖혀있으면 잡히니까 흙이 지금 여기를 후수로 이렇게 젖혀 이어야 되는데 백이 선수를 뽑아서 이 좌상기까지 이렇게 백이 차지하게 되면 네. 이거는 흙이 망했어요. 마지막 흙이 처음에 뚫기 둘, 직전 모습과 셋, 비교를 해보면 넷, 이건 망한 네. 뭐 쫄딱이라는 걸 덧붙여야 될 정도로 네. 여기서 선수라도 잡아야 다른 곳 빨리 갈 텐데 후수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 지금은 네. 흙이 살아있다고 보고 흙이 여기를 둬야 뭔가 비슷하게 어울린 예.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은 흙이 여기를 뒀는데 백이 이제 안 있죠. 나중에 이쪽으로 선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또 패를 또 나중에 아.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네. 이제는 백이 손을 빼고 여기를 그냥 지금은 두터운 수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둬서 끼우면 그냥 여기 이렇게 적당히 실리를 내어주더라도 두텁게 둘 필요가 있죠. 여덟, 아홉. 네, 김수진 선수 뭐 표정도 없이 하변에서 멋진 수를 보여줬습니다. 표정은 잘 안 보이죠? 네. 마스크 써서. 요즘 기사들 네.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마스크를 쓰면 불편하기는 한데 네. 나름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아, 있어요. 가릴 수 네. 있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끼웠는데요. 네. 예, 끼웠는데 백인 안쪽으로 두는 거는 이게 축이겠죠? 이거는 여기가 너무 멀어서 축이기 때문에 네. 이건 안 되고 백은 지금은 그냥 이 바깥쪽에서 막고 이렇게 늘어서 이런 이 정석 선택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흑은 또 좌변을 지우러 가야 되겠네요. 근데 뭐 여기까지 이제 살아야 네.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그냥 두텁게 이런 정도만 호구 치더라도 아 이거 흑이 이 바둑 이기려면 산을 한 10번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첫 번째 승부처 하변에서 흑이 포인트를 크게 잃었습니다. 송혜령 선수가 요즘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전투를 걸어갔을 때 자신이 있었을 텐데요. 아, 그 3선에 코붙이는 수가 네. 아주 좋았어요. 뭐, 아직도 1국각 진행 중이고 3국은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둘, 뭔가 오늘의 한 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넷, 듭니다. 다섯. 지금 송혜령 선수는 좌상 두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하변 복귀해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뭐 사실상 심리적인 요인 빼놓고는 실전에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뭐 지금부터는 뭐 지나간 건 있고 뭐 바둑을 계속 둔다는 건 그래도 뭐 역전을 시키기 위해서 네. 계속 두는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나간 건 있고서 이 다음 수익기를 하는 게 낫죠. 예. 실전에서는 사실 약간 좀 자꾸 그곳을 돌아보게 되긴 되는데 네. 예. 승부에 있어서는 도움이 전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지금은 흑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미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예, 두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괴로워요. 이렇게 두고 하나 더 살아야 되는데 백이 그냥 두텁게 이렇게 호구치게 되면 예. 뭐 전투가 일어나서 전투에서 크게 전과를 거두지 않으면 이 바둑은 뒤집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디서 전단을 네. 모색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역시 그래도 흑돌이 많은 우변 쪽 노려야 될까요? 근데 백이 뭐 호구쳐서 좌변을 키우는 마당에 우변을 지키면 백도 뭐 굳이 그렇게 깊게 삭감을 가지 않고 좌변을 그냥 키우면서 둘 거란 말이에요? 아, 젖혔습니다. 이것도 받아주는군요. 이걸 받아야지 약점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이것을 받지 않고 약점을 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긴 받아야 되고 백도 이제 뭐 지켜야죠. 안 그러면 이런 데 붙여서 어영부영 그냥 여기 다 흙이 살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 호구쳐 놓는 것이 정수로 보여지고요. 아, 요것도 악수교환이라 결과적으로. 뭐 이런 데 붙인다거나 어깨 짚는 것 행마도 좀 잘 안 나오고. 네. 아, 좀 흙이. 30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런 식으로 두는 건 흑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맙죠. 그래도 이거 붙이면서 해볼 때가 생겼기 때문에 네. 흑도 여기서 이제 선수를 뽑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렇게 붙여서 백이 이렇게 두면 이런 데 둘 때 여기를 붙인다든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보통은 느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끼우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백이 좀 바둑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네. 이렇게 둘 때 귀 크게 줘도 괜찮을까요? 단수 네, 치고 이것을 씌워가서 적당히 두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여기를 좀, 뭐, 지우면 되니까요.
보통은 잘 두어지는 형태는 아니에요. 네. 집을 좀 크게 내어준다 그래서. 네. 쉽게 돌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김수진 선수 여유가 보입니다. 김수진 선수는 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런 데 뛰어서 보통은 악수인데 지금 흙도 뭐 이런 데 두면 이 악수 교환을 받아먹는 의미는 있지만 지금은 한가로 이런 데 둘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바둑이거든요. 예, 김수진 선수 이곳을 두고 이렇게 두는 이 수법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역시 가죠. 흙은 이곳에서 전단을 구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하나 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붙이는 게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요. 백이 아래로 받는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두어두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밀어서 꽉 막는 게 기분이 워낙 좋은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서 선수를 뽑는 것은 놀부시 볼 것 같고 후수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백이 여기 조금 손해 보더라도 선수만 네. 뽑고 여기만 밀어서 막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네. 이었죠? 그러면 흙도 이것을 뛸 거고 설마 여기를 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백이 이곳을 밀까요? 이렇게 밀어서 이쪽을 끊는 것은 뭐 이쪽 두면 그렇게 끊는 형태가 이게 호구 모양이라 있는 이렇게 돌이 이어져 있는 형태보다 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송혜령 선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기회를 노립니다. 30초 하나 둘 셋. 예, 지금은 넷, 뭔가 이쪽을 두고 다섯, 싶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송혜령 선수 갈 길이 바쁩니다. 아직 비어 있는 곳은 많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12라운드 2경기 김수진 대 송혜령의 대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수 거북선과 서귀포 70리의 12라운드 2경기 2국입니다. 김수진 선수가 단 한 번의 전투로 승기를 잡았는데요. 자, 이제 돌들은 상변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이곳을 뛰니까 여길 막았고요. 흙은 이거 안 밀 수가 없고 늘은 장면인데요. 지금은 일단 자체로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 두 점을 돌볼 겨를이 없죠. 뭐 이걸 두면 여기까지 둘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건 뭐 오히려 잡으러 와주면은 흙 입장에선 고맙죠. 네. 네, 이건 백의 손에 맡겨야겠죠. 네. 여기서 이제 백도 지금 30초. 그냥 이렇게 하나, 하는 건 둘, 셋, 넷 약간 창피하죠. 이건 좀 너무 솔직한가요? 네. 네, 세정머리 아프다고 봤고요. 한 칸을 뛰었는데요. 김수진 선수는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더 진출을 해서 이제 어차피 맞보기로 하면 된다 이거고 이렇게 우변을 지키면 돌이 좀 더 조금이라도 이 두 점을 더 감싸 안아서 공격하기 좀 유리하게 그렇게 행말하겠다 그 뜻인데요. 여전히 바둑은 흙이 좀 마지막. 괴로운 형세고요. 하나, 둘, 셋, 넷. 역시 끼워있는 건 백을 굳혀준다고 보고 늘었습니다. 뭐 백도 여기는 이해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행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잘
사실 모르겠어요. 네. 이게 뭐 어느 게 난지. 이렇게 행말 수도 있죠. 일장일단이 뭐 있네요. 근데 백이 이쪽을 둘 때는 이어져 있는 게 좀 더 낫고요. 네.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둔다고 볼 때 뭐 이런데 어딘가 씌워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항상 공격은 좀 겁나기도 해요. 공격이 잘 안 될 경우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계속 오목이네요. 오목. 예. 바둑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 모양인데요. 밀어갑니다. 못 젖힌다는 거죠? 뭐 흑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 두 점은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일단 최대한 도로 이 집을 키워놓고 이 사활로 승부를 하겠다는 거죠. 우변 이렇게 흑이 손도 안 대고 다 가져가면 꽤 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두고 일단 이렇게까지 해볼까요? 이러고 나서 여기 흑집이 일단 또 뛰죠. 뭐 늘다 뛰다 늘다 뛰다. 여기 이렇게 다 집이 나면 예. 뭐 한 100집 이상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점점 포위망을 좁혀 오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뭐 여기까지 늘었어. 이제는 100이요. 여기를 하나 네. 두지 않고 이쯤에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아, 흑이 찌르고 끊는 건 버리나요? 예, 이 한 점은 버리고 이 두 점만 제압하면 되니까 네. 아무리 여기가 크게 난다고 할지라도 이 두 점을 제압할 수만 있으면 여기 집이 훨씬 크겠죠. 이제는 백도 칼을 뽑을 것 같은데요. 한 이쯤 가나요? 뭐 감각적으로 어려운 뭐 이 자리 아니면 이쯤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6, 7, 8 예, 김수진 선수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고 네. 송일영 선수는 아까 여기서 이제 초읽기를 다 소비하면서 네.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고요. 근데 바둑이 나쁠 때 마지막 초읽기는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바둑이 유리해지면 초읽기 하나하나가 되게 심리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바둑이 불리할 때는 뭐 시간이 몇 개 뭐 많이 남아 있건 초읽기가 몇 개 남아 있건 별로 신경이 뭐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냥. 그럴 겨를도 없고요. 네. 백도 지금 두 점 공격해야 될 것 같은데요. 6, 7, 8 아, 두 칸. 와, 이거는 네. 이거는 뭐 다 잡겠다는 건데 약간 과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흑도 움직이겠죠. 예. 우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이 두 점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수를 두고 탈출을 할 때 자연스럽게 여기 약점을 보강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나중에 여기까지 손이 돌아오는 이런 흐름으로 이 바둑을 이끌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뭐 김수진 선수도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잡아먹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되면 송혜령 선수도 좀 승부를 걸어볼만 하겠는데요? 네. 뭐 어설프게 공격하다가 백의 네. 입장에서 이도 저도 아닌 바둑이 될 수도 있어요. 막상 백도 집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데 두다 보면 하다가 또 후수 뽑을 수도 있거든요. 후수 뽑다가 이 자리까지 뺏기게 되면 이거는 정말 백도 예, 어려워질 수가 있죠. 네,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돌이 있다고 본다면 이 흑집이 15, 25, 30, 40, 45 여기 언저리까지 쉬운 집 딱 정도거든요. 조통 감안해서 예, 김수진 선수도 좀 이제는 강하게 공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 이제 이 석점을 잡으면서 여기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제 타개하기는 만만치 않아요.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승부를 걸어볼 만한 뭔가 여지가 생겼다 뿐이지 바둑은 여전히 백이 좋겠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었습니다. 안 무거울까요? 그래도 거긴 이어야 돼요. 이게 뭐 뚫리면 이것을 안 되나요? 뚫리면서 여기 호구 모양이 되는 순간 네. 오히려 이 한 점 살아가기가 더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있고 이어야
백도 여기 끊는 약점이 생겨서 아, 네. 마구잡이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질 수가 있죠. 일단 뭐 이런 데서 모양은 뭐 이런 데 두는 아, 건데.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이곳을 두면 받을 순 없고요. 아예 받지 않고 이렇게 차단을 하고 승부를 할 수도 있죠. 여기 두면 저치고 늘고 이쪽 두면 여기 있고 예, 또 두 칸까지 두는 거는 하나, 둘, 이런 데 셋, 아까 두는 게 어땠을까 넷, 싶은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는 백이 뭔가 딱 봐도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뭐 아예 그냥 이런 데를 푹 나오고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가 다 백돌이니까 다 견딜 수 있다는 거군요. 예, 이런 데 둬도 그냥 이쪽을 네. 막아서 결국은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면 30초 하나, 둘 예, 그거 뒀다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 나가겠다는 네. 뜻이죠. 여기 끊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아, 네. 예, 여기 두면 여기 끊으면 나갈 수 있는지 예, 이곳을 둬도 여기는 어차피 이쪽으로 막으면 아, 흙이 좀 여기서 요 두 칸 뛴 수는 어땠을까 싶어요.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둔다던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둔 수도 이게 뚫고 여기 나가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모양이라. 네. 예. 뭐 이건 뭐 무조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김수진 선수 입장에서는 수가 보이면 두는 게 맞죠. 왜냐하면 상대는 마지막 초일 끼고 나는 세 개가 남았기 때문에 뭐 이런 장면에서는 뭐 승부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승부로만 본다면 이런 데선 좀 빨리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어쨌든 백이 나갔을 때 흙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전투이기 때문에 네. 송혜령 선수는 네. 정말 위기죠. 바둑 내용도 지금 여의치 않고 초읽기도 마지막 초읽기고 뭔가 전단을 모색할 만한 수가 나와야 되는데 주위에 백돌이 너무 마지막.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뛰었습니다. 그건 이제 예상을 했던 네. 수고 백도 이제 여기를 막을 텐데요. 어차피 여기 나와 끊는 것과 여기 있는 게 맛보기이기 때문에 흙이 이 한 점을 이렇게 살린다고 해도 뭐 이곳을 두거나 아니면 뭐 여기 넣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넘어가는 것과 맛보기이니까 아, 타개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뭐 이런 데 두는 것도 끝나요? 뭐 이런 데를 끊을 수도 있고 그냥 여기를 나와서 끊을 수도 있어요. 이곳을 두면 여기를 아, 두고 흑이, 이런 데 칠 때 네. 그때 여기를 이으면 이건 뭐 후수로 연결하는 형태니까 그게 자세가 잘 안 나오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짚어갑니다. 그곳이 그래도 백이 좀 유일하게 얇은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냥 백이 이렇게 받아주더라도 뭐 여기는 다 이렇게 그냥 받아주더라도 여기 백돌이 워낙 두텁게 돌 모양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돌이라는 건 두 집이 나야 사는데 아니면 뭐 상대 돌을 압박을 해서 어떻게 상대 돌의 사활을 이용해서 산다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형태가 잘 안 나오죠. 치면 끝나요.
여기요. 이것은 젖히겠네요. 젖히면 근데 이, 그 뒤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곳을. 그럼 결국 차단은 안 되겠군요. 네. 이곳을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돌이 좀 듣는다고 이게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또 젖히는 건 이제 뭐 이쪽을 끊어 잡으면 되니까요. 아, 거기요. 더 강하게 두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 연결해서 사는 것에 승부를 보겠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30초 하나 이렇게 둘, 찝고요. 셋, 넷, 이곳을 둘 때 이쪽을 끊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거 아니네요. 그래도 호구 치는 수가 좀 깐깐합니다. 30초 뭐 이어야 하나, 될 것 같은데요? 둘, 이거 두면 셋, 이렇게 꼬부려서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요 형태가 요 찝는 것을 당하게 되면 한 칸 뛰지 않고서는 여기서 후수한 집도 안 나죠. 아, 그렇네요. 집 모양이 아닐 것 같지만, 네. 예. 집이 안 나요. 이걸 둘 때 꽉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바로 끊어서 이렇게 나가면 요 한 점이 잡히니까요.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고. 흙은 여기 하나, 뭐 집 나는 형태를 만들려면 요도를 살려야 돼요.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빵 때림으로 잡히게 되면 다음에 요 찝는 것만 선수되더라도 후수한 집도 안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젖혔고요. 백도 이제 여기를 둬야 되고 여기서 이제 흙이 이곳을 단수를 하나 치고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모양인데 그냥 툭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주위에 백돌이 좀 많아요. 네, 너무 단단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돌이 김수진 선수 여기서 네, 아껴놨던 초읽기 사용하면서 이제 양쪽 모두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여기서 초읽기를 하나 소비한다는 건 여기를 단수 치는 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이상 다른 이유는 아예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 둘지 그냥 이렇게 둘지 요거 고민하다가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어요. 하나, 둘, 마지막 초읽기는 약간 부담스러운데요. 다섯, 잡으러 가는 입장에서도. 네. 일곱. 아, 역시 고민을 했군요. 예, 고민하다가 네. 이제 단수 치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흙도 여기는 이어야죠. 뭐 이런데 뒀다가 이 빵 때림을 당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한 집도 안 날 것 같고 여기서 두 집이 나야 되는데 두 집 안 나겠죠. 네. 일단 이어야 되고 백도 뭐 어차피 여기 둬야 되는데 그래도 요 교환을 해놓는 게 좀 이득이다. 그런 판단이었나 봅니다. 흙은 여기서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있는 교환을 조금 아꼈어요. 백은 따내야 되겠네요. 이곳이요. 여기를 늘고 요 찝는 게 이제 선수성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되면 선수죠. 조금씩 안형이 넷, 나오는데요. 다섯, 여섯. 좌변에도 집 모양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 뭐 한 칸 뛰면 한 집은 나겠죠. 네. 여기 이제 선수 한 집만 만들면 되는데
선수 한 집이 쉽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는 막상 아니에요. 이게 백이 주위에 돌이 너무 두터워서 네. 흙이 만약에 이런 데도서 한 집이 났다고 보면 백이 여기를 바로 파고 가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런 데 붙이고 저 침에 끼어 있고 끊어서 그리고 여길 늘면 이런 식으로 파워를 해도 이게 막상 살 수가 있는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백돌이 뭐 너무 많으니까 네. 잘 집이 안 날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어, 그건 뭐죠? 끊으면 연결 가능할까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김수진 선수는 흙이 무조건 여기를 둬야 되니까 내가 막는 거는 아... 이걸 살려주더라도 막는 거 이제 이것만 잡아먹으면 된다는 거고 요게 선수일 때는 이제 이게 두는 게 훨씬 난데 문제는 흙이 이걸 집어놓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먼저 물어보겠죠. 예. 둘. 그러면 뭐 셋, 이걸 안 찍고 넷, 뭐 이런 데 다섯, 둘 수도 있고 여섯, 여기 조금 일곱, 엿보면서. 여덟, 아홉. 어? 그래도 이렇게 두나요? 결국 백이 연결해야 하면 비슷하다는 걸까요? 예, 이제는 뭐 네. 이렇게 두면 엇비슷해졌어요. 물론 그냥 밀고 이렇게 따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큰 차이는 없고요. 백이 막아서 둘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선을. 여기요? 네. 이렇게 되면 그게 아, 못 찝는데요. 여기가 네. 이걸 찝으면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네. 여기 안형이 없어서 네. 여기 나가면 네.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아, 그럼 백도 못 살아있는 형태이긴 한데 어, 그래도 그렇게 두네요. 그러니까 송일영 선수도 여기 밀어간 수는 좀 이상한데요. 아까웠을까요? 이건 밀 이유가 없는 자리였어요. 여기를 왜 밀죠? 뭐 이런 데를 둔다던가 해야지. 여긴 나중에 나와 끊을 수가 있는 자리인데. 이제는 백이 이쪽이 이쪽만 잡으면 이건 살려줘도 되기 때문에 네. 여기가 선수라고 다섯, 본다면 여기 째는 여섯, 게 이쪽으로 선수 이거 째는 게 있어서 여섯, 아 젖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 모양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네. 요거는 안 집어넣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두고 글쎄요 이쪽은 워낙 두터워서 해둘까요? 그냥 적당히 둬도 뭐 이런 식으로 뛰어도 마지막 요걸 백이 선수에서 둘, 이런 형태가 셋, 돼도 넷. 여기 두면 이런 거 하고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둬도 차단은 거의 결국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이 또 선수죠. 아 그렇죠. 예, 이쪽이 네. 또 선수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이쪽도 마찬가지. 이거 뭐 하나 둘 중에 하나 잡히면 이거 살아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대마가 좀 위험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아, 백이 셋, 상변에 한 칸 뛸 때만 하더라도 다섯,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여섯. 싶었는데요. 예, 요거 밀어 놓은 네. 게 너무 악수예요. 어쨌든 흙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 흙돌을 모두 연결하면서 이 사활, 대마 사활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백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뚫어버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곳을 두면 두고 여기 흙이 돌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두면 됩니다. 여기 두면 때리고 이곳 두면 뭐 이런 정도 차단을 해도 여기가 또 때려져 있는 형태라 두텁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아, 지금, 물어봅니다. 예, 지금 물어보는 게 타이밍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결정적일 때 이게 딱 사는 수가 있을 때 물어보면 살고 버리고 뭐 어떻게 또 둘 수가 있는데 지금은
흙이 여기를 안 받아도 이게 그냥 산다는 또 보장이 없어서 네. 좀 애매하죠 흙도. 근데 흙도 지금 여기까지 받는 건 아... 지금 한 집도 없거든요. 네, 너무 무리일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하고 하나, 이런 식으로 둘, 셋 받아둡니까? 네, 그거 잡혀서는 버팁니다. 뭐 어차피 진다고 보고 받아뒀고요. 백도 이제 여기 이렇게 뚫는 수가 막상 깔끔해 보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수진 선수는 아주 노골적으로 잡으러 가고 있어요. 네, 집 모양을 없애가고 있고요. 예, 뭐 혹시 흙이 나중에 뭐 이런 데 둘 수도 있으니까 예, 아예 이것까지 해버리네요. 이렇게 하고 뭐 이 정도 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여기서도 한 집 나기 힘들어 보이고 여기도 후수 한 집 형태고 하나, 이렇게 네. 뒀다가는 둘, 뭐 선수로 셋, 또 안영이 다 파워가 될 다섯,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예, 이 대마가 다 잡힌다면 예, 제가 이 여자리그 모든 판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마상이 있다면 대마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계속해서 수가 더해질 테니까요. 뭐 집으로만 계산해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본다면 뭐 100집은 100집짜리는 돼 보이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예 그쪽으로. 중앙만 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곳이 오히려 약간 변수가 생길 수 있을 만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딱 한 길로만 잡으러 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여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해서 두는 게 더 바람직할 수가 있죠. 지금은 뭐 한 집이 아슬아슬하게 안 나서 대마가 잡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지금 넷, 흙은 한 집도 다섯,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너무 주위에 백돌이 많아요. 네. 여기도 석점이 잡힌 형태가 되면서 온 사방 천지가 다 백돌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흙이 탈출을 노려볼 수 있는 곳은 좌변뿐인 것 같은데요. 먼저 상변에 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요, 그게 집이 아니에요. 여기 들여다보면요. 여기 네. 둘 때 뭐 이렇게 하면 집이 안 나죠. 그 사이 약점은 없을까요? 백의 약점. 예, 약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곳을 둬도 이렇게 꼬부려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여기를 이걸 밀고 나와도 이렇게 하면 네. 뭐가 아주 돌 형태가 깔끔한 형태라 견고합니다. 예, 뭐가 아직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한 집이 난다고 또 사는 모양이 아니라서 예, 지금은 대마가 거의 잡힌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김수진 선수도 이제는 좀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착수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 없는 것 같고요. 예, 여기는 뭐 그냥
뭐 이런 데만 차단하고 뭐 이렇게 호구 쳐서 차단해도 되고요. 그냥 두텁게만 두면 보통은 이 대마를 어떤 공간 대마가 이제 사활이 걸려 있을 때 어떤 공간으로 자꾸 진출해 나가면 그러면 살 확률이 높아지는데 네. 아무리 공간으로 진출해봤자 점점 상대돌이 더 많아져요. 아 그렇네요. 예. 사방이 백입니다. 예 지금 여기 뛰는 수도 괜찮은 수 같아요. 예 여기 끊는 수를 엿보면서 어차피 여기 안형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공배가 채워져도 여유가 있다 그 뜻이죠. 이곳을 두면 이렇게 둬서 깔끔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확실히 뭐 마지막 하나 둘 남녀노소를 넷, 떠나서 넷, 컨디션이 넷, 좋고 넷, 성적이 좋은 넷, 선수들 보면 일곱, 벌써 여덟, 아홉, 그 착점하는 그 방향이 예, 딱 뭔가 수익기가 깔끔하게 정돈된 그런 곳을 딱 정확히 착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드러나는군요. 네, 지금도 이곳을 뒀는데 여기서는 이제 백도 고민이 되죠. 이곳까지 찝고 아, 네. 여기를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수도 있죠. 요거는 되지만 여기는 AB로 완전히 끊겨 있고 여기는 집이 안 나기 때문에 흙이 도봤자 하나, 후수한 집이라 하나, 여유가 있을 정도로 송혜령 선수 곤란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둘 때는 많은데요. 나가더라도 집 날 공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네, 역시 첫 번째 승부처였던 하변을 짚어보고 있는 김수진 선수입니다. 예, 그렇죠. 거기를 단수를 안 쳐놨어야 돼요. 네. 예, 그냥 뭐 늘던지 했어야죠. 예. 입니다. 김혜민 대 박지현의 대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20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여수거북선 김혜민 선수 대 서귀포 칠십리 박지현 선수의 대국으로 가봅니다. 네, 현재 좌중앙 쪽에서 돌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백돌 차례죠. 일단 모양상은 흙이 사귀생을 했어요.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런데 그래프는 백이 또 좋다고 하네요. 네. 지금 중앙 흙에 이 대마가 좀 넓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백도 이 네. 돌은 못 살아있죠. 흙도 못 살아있고 백도 못 살아있고
그런데 이곳을 여기가 좀 백이 두텁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막혀 있어요. 이곳이 흙이 네. 몇 발자국 못 나갑니다. 여기 뭐 백 모양이 상당히 크게 집으로 집이 될 가능성이 좀 크죠. 그곳이 관건이 되겠네요. 네, 흙집을 네. 살펴보시면 확정가가 열세지 22, 23. 흙집은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흙집은 대략 40집 이상. 40집은 네. 좀 더 날 것 같고요. 100은 뭐 글쎄요. 상변은 이제 큰 모양이 있다 그런데 확정가라고 한다면 뭐 몇 집은 안 되죠. 이 돌이 이제 못 살아 있기 때문에 타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은 여기는 갈라놔야 이것을 뛰어나서 갈라놔서 이 돌을 좀 곤마로 만들어야 옆에 붙어있는 이 미생마인 흙돌도 좀 타개하기가 용이해지겠죠. 좀 동행할 수가 있겠고요. 예, 여기는 뛰어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이곳을 뛰고 막으면 이렇게 쌍립을 써서 또 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여기 뛰는 수는 글쎄요.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뭐 거의 절대 한 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곳을 오히려 백이 둬서 넘어가게 되면 집으로도 좀 짭짤하고 예, 여기도 아주 깔끔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여기 넘겨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단을 했죠. 또 여기를 하나 막아 놔야 될 것 같아요. 이 돌을 살려 놔야 중앙 세력에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여기를 네. 막아 놓으면. 여기 찌르는 수, 여기 네. 선수, 여기까지 선수거든요. 그러면 흙이 뭐 이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 막으면 수가 또 많이 늘죠. 못 살아는 있지만. 그러면, 예. 나중에 뭐 궁도도 넓어지기 때문에 혹시 수상전이 일어날 때도 득이고요. 여기는 여기 하나 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막는 것보다 어차피 흙이 여기 쌍립이 약간 선수성이라 이쪽으로 막는 것보다 그냥 이 옆으로 막는 게 정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를 교환하고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하고 이렇게 받을 때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 네. 이걸 둘 때 여기를 잊지 않고 이쪽으로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래프는 백이 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글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흙집도 많아서 이 정도의 차이는 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군요. 예, 뭐 백도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 돌도 확실히 못 살아 있고 오늘 그래프가 약간 좀 의심스러워요. 쪽으로 막아놓나요? 흙도 뭐 여전히 이곳은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은 예 둬야 되는 자리 같고 여기서 이제 백도 조금 고민인데요. 여기를 차단을 일단 해놔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이거 차단한다고 해도 백이 이걸 공격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이 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차단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자리 이렇게 하나 띄워놓는 것이 정답에 가까운 자리일지. 흙 입장에서는 근데 손을 빼고 이런데 뭐 두는 둘만한 그런 바둑은 아닌 것 같아요. 형세 자체가. 거기까지는 뒀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약간 고민이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곳을 차단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단 이 상변을 키우면 흙도 뭐 여기를 노리거나 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만한 여력이 안 되거든요. 이거 삭감해야 되니까. 여기서 김혜민 선수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차단을 하고도 선수를 뽑을 수는 있지만 흙이 중앙 어딘가에 뒀을 때 이 교환이 과연 득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곳이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교환을 하고요. 일단 이곳을 뒀고요. 또 받아야죠. 안 받으면 뭐 어디로가 찔러도 대책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예, 받긴 받아야 되는데 흙은 그래도 이쪽, 예, 그쪽으로 있는 게 정수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여기 찌르고 여기 단수가 선수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둬야 되고 이제는 백도 여기 계속 안 두고 일단 손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백돌도 그렇게 위험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곳이요? 그곳은 노타임으로 밀었어요. 네, 먼저 실리를 챙깁니다. 근데 요거 교환만으로도 백이 약간 좀 여유가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해놓고 손을 뺄 수도 있어요. 뭐 백이 뭐 이쪽을 꼭 넣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디 두고 싶기도 한데 어려운 자리는 자리입니다. 지금 장면이 백이 사실 이런 데서 형세 판단이 정확하게 되면 어디 둬야 될지도 딱 느낌이 오는데 이런 형태에서 네. 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뭐 예를 들어 백이 많이 여유 있다 하면 상변의 폭을 좁힐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좀 질문 자체가 애매해서 그게 뭐 좁혀서 네. 뭐 이길 수도 있지만 좁혀서 점점 흙이 뭐 흙한테 추격을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예, 질문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과연 여기서 이런 데를 둬야 되는 건지 김혜민 선수 혹시 이런 수를 연구하나요? 아, 이것도 조금 이렇게 연결하는 의미는 있는데 약간 좀 어정쩡해요. 또 집으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고요. 예. 지금 김혜민 선수는 상변 가고 싶은데 그냥 손 빼기에는 대마가 위험하다 이 생각인 건가요? 글쎄요. 이 대마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바둑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좀 더 약간 좀 안전한 수를 선택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안전한 수가 뭐냐고 또 안전한 것과 느슨한 것은 또 종이 한 장 차이니까요. 예, 또 어렵네요. 네. 아니면 그냥 모양상 이런 데 붙이는 것도 어느 정도 값어치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자리도. 일단 여기 집이 나는 그런 안형 형태를 좀 없애면서 이런 데 두면 또 여기에 선수하면 뭔가 좀 약간 이득 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요 붙이는 자리도 뭐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여기 모양의 여하에 따라서 이런 데를 둬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막 예, 우격다짐으로 두는 수가 또 여지가 있거든요. 네. 여기 하나 붙이는 것도 또 생각해보니까 막상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건 좀 뭔가 좀 요석은 아니니까요. 예. 이게 좀 약간 붙이는 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네. 아 역시 딴 건 모르겠는데 심리 상태는 제가 어느 정도 예측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여기도 좀 제시했는데 뭔가 네. 이 돌을 좀 약간 바둑이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흙집이 좀 제법 나지만 그래도 상변이 좀 어느 정도 집이 날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좀 안전한 수는 어떤 수일까? 이런 수를 또 찾다 보면 여기가 또 눈에 들어오거든요. 실전에서. 네. 약간 느슨해 보이긴 하는데 저라면 이 붙이는 수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흙은 상변 가나요? 상변 어디요?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상변 어디 가야 돼요? 어디?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역시 형세 판단이 돼야 되겠군요. 그렇죠. 뭐 어느 선을 들어가서 근데 여기만 또 수익게 할 게 아니라 이 대만은 또 어떤 식으로 지금 그 탄력적인 형태인지도 좀 봐야 되고 부분적인 수는 여기를 두고 싶은데 백이 여기 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일단 수는 어떤가요? 일단 뭐 상당히 이 수는 그냥 삭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나 이쪽이나 이쪽 방면에 붙이는 수를 좀 엿보고 네. 있죠. 백이 이곳을 들여다보면 연결은 되지만 여기 흙돌이 오면 또 여기가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수는 예, 뭐 연결하는 의미는 있는데 여기 한지 모양이 있기 때문에 꼭 연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예. 뭐 박지현 선수 백이 상대가 응수하기 좀 만만치 않은 그런 곳을 뭐 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이수는. 그리고 백이 좀 몸을 사리는 것이 보이니까 오히려 더 곱비를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들 뭐 바둑을 둔 지 뭐 한 20년 이상씩 됐기 때문에 네. 감각적으로 상대의 착점이 약간 느슨하거나 뭐 좀 뭔가 그런 몸을 사리는 네. 그런 느낌이 들면 더 파고들죠. 그렇습니다. 그때 네. 몰아붙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좀 안전하게 정확하게 형세를 상황 판단을 해서 안전한 수를 선택하면 좋은데 그 바둑 한 뭐 유리하다고 생각될 때 좀 안전하게 두다가 상대가 계속 따라 붙으면 네. 그때 심리적으로 좀 더 예, 승부를 마무리하기가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쫓기게 되면 이제 마음이 쫓기게 되면 전투를 할 만할 때에는 물러서게 되고 흔들리거나 불리한 싸움을 또 자초해서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바둑이 유리할 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 유리할 때의 딱 한 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중반 보통 중반에서의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것을 두니까 백이 또 이제 어떻게 둬야 될지 뭐 여기 붙여 끊는 게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없고 이건 벌써 직감적으로 아 이건 뭐 많이 당한 느낌이 있고 뛰는 거는 또 여기 이쪽이 선수성이라 이 붙이는 수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붙여도 되죠. 들여다보면 일로 있고 넘어가면 그만이니까. 뭐 여기서 이제 백도 핵마하기가 갈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껄끄러워요. 물러서기에는 어쨌든 중앙 백의 아군이 많기 때문에 억울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돌이 흑에게 영향을 주는 데 있으면 흑도 뭐 이런 수를 구사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좀 느슨한 수가 착점이 되니까 흑 박지현 선수도 좀 더 강하게 네. 둘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김혜민 선수는 시간 별로 안 남았습니다. 2분 정도 남겨놓고 있고요. 아, 치받아서 집의 모양을 없앱니다. 뭔가 연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두겠다는 건데 네. 지금 여기 흑도 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흑이 어떤 식으로 둘까요? 건너붙일 수도 있을까요? 이쪽을 붙여서 네. 이곳을 둘 때 그냥 끊는 건 여기를 잡아먹어서 이건 좀 다른데 아, 이렇게 두고 두는 것도 여기가 아, 끊는 모양이 좀 안 좋을까요? 잡힌 건가요? 여기 백이 이쪽 끊길 때 괴롭거든요. 네. 이거는 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쪽을 차단하면 여기를 네. 끊어서 못 잡습니다. 예, 이건 뭐가 좀 골치 아파지죠 백도. 여기 또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의 의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면 그렇게 그냥 연결하는 것은 또 약간 내키지 않고 흑이 이 치받은 곳을 막으면 끼우겠다는 건가요? 이곳이요? 네. 끼우면 백도 모양이 이상하겠죠? 그렇죠. 끼우는 건 아닌 것 그러면 같고 그러면 못 끼우면 이 치받는 수가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아, 교환하고 여기를 하나 더 받아두겠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김혜민 네. 선수는. 예. 흑이 이쪽을 그냥 붙이고 끊고 이렇게 하고 이곳을 단수 칠 때 그냥 이렇게 칸을 띄어서 근데 여기서 이걸 두지 않고 약간 단순한 수법인데 여기를 이렇게 선수를 하고 두면 이건 곤란하네요. 예, 요걸 요 날짜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여기가 워낙 좋지만 요거 뚫리면 선수로 꾀당하고요. 예. 위로 붙여 막으면 백이 끊어갈까요? 네. 요렇게요? 네. 이거는 이쪽으로 끊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면 그때 이곳을 단수치고 있는 건 이게 자축 형태라 모양이 안 좋고 이걸 때려야 되는데 여기 있게 되면 요 돌도 너무 애매한 곳에 돌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지킬 시간도 없겠네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 그냥 이렇게 늘어두더라도 흑이 자세가 썩 좋지가 않죠. 네. 이건.
지금의 한수는 정말 중요한 작점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작점을 해야 될까요? 네. 대마가 걸려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아, 그냥 무난한 네. 수를 뒀고요. 백이 받으면 이곳을 뭐 이렇게 두는 것보단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이때 여기까지 두는 것을 생각하는 걸까요? 아, 백이 못 뚫는다는 거군요. 하변 때문에. 예,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두면 여기 모양도요. 사실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을 두더라도 끊게 되면 빵 때려도 여기 끊기면 되고 이쪽을 두면 여기 두면 되고 여기도 흑돌이 자꾸 오게 되면 여기 뭐 끊는 약점을 노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둘 때 일단 여기까지 둘 생각으로 여기를 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시전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도 그러면 그냥 이게 낫을까 날까요? 이것도 이렇게 두면 이제는 치받는 형태가 오히려 더 모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굿자를 뒀고요. 그냥 막았습니다. 하변의 백이 연결하게 되면서 그곳은 결정이 됐고요. 그러면 백도 네. 일단 요거 빨리 해야죠. 예, 식기 전에 따끈따끈할 때 이거 빨리 해야 되고 여기서 백이 연결하는 수가요. 이렇게 두면 나중에 끼우는 맛은 있어요. 근데 이건 끊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가 선수라 네. 근데 이쪽이 흙이 좀 약간 선수 듣는 게 있고 완벽하게 연결하고 싶으면 여기로 두면 되는데 이건 네. 나중에 또 여기 급소가 좀 남아있어요. 그 외에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연결이 네. 이제 확실치가 않죠. 이렇게 두는 건 뭐 찝고 이렇게 단순하게 끊어갈 됐고요. 수도 있고 네. 예. 백이 이고 다니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둬야 되는데 모양상은 그냥 이쪽으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두는 건 여기가 너무 보여서. 네. 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느는 교환을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요거 둘 때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여긴 노려갈 수가 없죠. 여기 끊는 걸 선수로 당하게 되면 흙이 끊어져 있어서 뭐 네. 예. 요거는 안 해놓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수는 좀 맛이 나빠 보이는 수인데요. 물론 흙이 이렇게 끊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네. 김혜민 선수도 요거를 돌려치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예, 없군요. 여기 집이 있기 네. 때문에 여기 뛰어서 살 수는 있는데 문제는 흙이 이런 데를 나중에 젖힐 때 여기 두면 그때는 찝어서 이렇게 끊기게 되면 이건 사활이 조금 다르죠. 네. 백도 여기 선수에서 살 수 있지만 여기 집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늘거나 이쪽으로 느는 게 보통이었을 것 같은데 이 수의 그래도 장점이라고 한다면 좀 흙의 집 모양을 없애면서 연결하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게 약간은 있는데 네. 흙이 뭐 여차하면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흙 입장을 고려할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응수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하네. 이거는 글쎄요. 행마 자체는 돌이 갈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는 행마법은 아닌데 이렇게 두고 여길 두면 뭐 나는 이쪽으로 연결해서 이 대만을 위험하지 않고 괜찮다 그런 뜻일까요? 이거 한 판 뛰는 수도 사실 좀 밋밋한 수법이긴 합니다. 백이 이쪽을 가르고요. 흙이 이런 데를 연결하면은 뭐
뭐 사실상 계속해서 끊어가기는 힘든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런 데가 좀 선수성이라 네. 아니면 노골적으로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밑으로 늘기에는 꽉 막히는 형태가 기분 나쁘고 이랬다가는 여기 젖혀서 선수로 차단이 되면 이제는 막 이런 데로 둬서 잡으러 가는 여지가 좀 남아있죠. 그렇네요. 수법이. 그리고 이런 데를 두더라도 백이 요 근처가 뭐 이런 데나 좀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돌이 있다면 여기만 확실히 차란 데 있으면은 뭐 이런 데 밀거나 해서 이건 좀 위험해 보이죠. 대마가. 아니면 이쯤에서 연결이 아니고 뭐 이런 데까지 선수를 하면서 아, 안에서 자세를 잡나요? 예, 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백도 뭐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흑이 사기생을 하긴 했지만 집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바둑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백, 흑의 행마 여하에 따라서 백이 그냥 이런 데를 어딘가를 둬서 연결을 하게끔 유도하고 이런 데 집이 그럼 조금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바둑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도 뭔가 이쯤에서 상대를 한번 그 심리를 한번 긁어볼 만한 그런 착점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이런 데 는다거나 아니면 반대쪽을 이런 식으로 밀어간다거나 아. 예. 자, 박지원 선수가 아 넘어갔습니다. 한쪽을 확실히 살립니다. 아, 글쎄요. 네, AI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진 않은데요. 네, 박지원 선수, 김혜민 선수 서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제 승부처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3국이 시작되겠습니다. 3국은 이영주 선수 대 오정아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